여러 종교에 대한 깨달음을 주시는 법문은 많이 있었습니다. 마음 수련에 대한 질문 자료가 없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부모님께서는 10년 이상 저기 참선을 하시고 언니가 먼저 마음 수련을 한다고 하는데 부모님께서는 또 구해야 한다 그러면서 잘못 빠지면 안 된다고 또 구하러 가셨다가 거기 정착하셨어요. 그래서 10년 이상 이렇게 이제 공부하고 계시는데 이제 항상 저에게는 언젠가는 할 거다 이제 하시는데 또 거기에도 심패러다임이라고 하고 많은 사람들이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살아오면서 기억된 사진을 버리며 우주가 내 본성임을 아는 1단계에서 우주가 되는 8단계까지라 하며 진행해 오고 있습니다. 언젠가는 정법으로 오겠지만은 몇 강의를 접하고 오판을 할 기회가 없었으면 하면서 나아갈 방향을 제시해 주셨으면 합니다. 8단계 그 가지 마세요. 우리가 마음 수련을 한다 그러는데 마음 수련 하지 마세요. 뭐 마음 수련을 해서 내가 알면 스스로 다스려지니까 알면 모르고 뭘 한다라고 마음 수련되는 게 아니에요. 모르는 거는 수련이 안 돼. 모르는데 어떻게 수련이 돼? 알면 수련 안 해도 다 돼. 알면.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의 이치를 바르게 아는 게 중요한 거지. 뇌를 수련한다. 1단계, 2단계, 3단계, 8단계 갔는데 네 몸이 뜨가 있더나. 뭔가 한참 그런 거에 대해서 우리는 뭔가 현혹되게끔 세상에 판을 많이 짜놨어요. 수없이 짜놨어. 도파마다 판 짜놓은 게 다 짜놨는데 모르고 가면 다 당하는 거야 그냥. 시간 낭비하고. 무엇을 하든지 간에 먼저 세상을 아는 게 중요하다. 수련이 뭐냐 하면 내가 내 앞에 사람하고 바르게 사는 데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수련이라는 것이. 내 앞에 사람을 바르게 알고 뇌를 바르게 알고 대하는 데서부터 수련이 되는 거예요. 세상을 바르게 살면 스스로 자수련이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수련을 하는데 세상을 너무 모르다 보니까 세상 공부를 바르게 우리가 하면 자수련이 돼. 내가 내 자신을 모르고 상대를 모르니까 수련한다 그러면서 상대를 무시하는 거예요. 사람과 사람이 서로가 존중하며 살는 그 자체가 수련이 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뭔가 수련을 하면은 내가 나아질 것 같이 이렇게 하지만 그거는 그쪽에 짜놓은 수련이지. 우리 인생을 사는데 이게 그 수련이 지금 우리한테 필요한가 이 말이죠. 그걸 또 배우고 나면 어떻게 되냐면 고집쟁이가 돼요. 그쪽에 짜놓은 거를 배우고 나면 이게 옳다고 남한테 우기 세웁니다 또. 그러면 또 고집쟁이가 돼. 상대한테 내끼 맞다고 우기 세우는 거는 이건 수련한 사람이 아니에요. 어떤 지식을 갖추어서 이걸 또 주장을 하고 옳다고 하는 사람이지. 그 사람은 말로가 좋지 않고 시간이 갈수록 어려움을 겪습니다. 왜? 네가 진짜 해야 될 공부를 안 했기 때문에. 함부로 명상하고 수련하고 뭔가를 될 줄 알고 하지 마라. 하지 말고 네가 모르는 걸 바르게 아는 공부부터 해라. 그래서 지금 법문으로 가르쳐주는 거예요. 가르쳐주니까 내가 하나하나 깨우치고 따이는 것마다 그렇게 행동을 조금씩 내가 나도 모르게 바꿔줘요. 이렇게 내 삶이 좋아지고 편안해지고 내가 막 성을 내던 게 성이 안 나지고 자꾸 줄어든단 말이죠. 이 자체가 수련이에요. 화라는 게 화가 자꾸 덜 나. 왜 덜 나느냐? 아니까 덜 나. 안 내려고 해서 안 나는 게 아니고 아니까 화가 덜 나. 모르고 당하면 화부터 나는 게야.
무식한 놈인거든. 무식한 데서 비롯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화가 안 나면 수련이 된 사람이고 수행이 된 사람이. 그러니까 무엇을 많이 이해를 할 수 있느냐가 그게 우리 수련이에요. 그 교육밖에 없어요. 교육을 받지 않은 사람은 아무리 수련을 해도 그는 너희들 수련일 뿐이지 결국 사람하고 섞이지 못하고 사람하고 멀어지고 사람하고 같이 하지 못하면 사람끼리 주어지는 이 에너지를 소통치 못해갖고 에너지를 받지 못해서 내가 불편해지게 때가 있다. 우리가 사람이 이 집단적으로 많이 산다라는 것은 서로한테 기운을 줄 수 있기 때문이. 사람이 하면 웃어주는 거 그것만 해도 내 기운을 받는 거예요. 내를 위해서 생각해주는 그 자체도 기운을 받는 거예요. 말을 한마디 해주면 에너지를 받는 거예요. 내 영적인 힘을 이 사람한테 주는 거예요. 그걸 잘 받아들이면 내 기운이 좋아지는 거예요. 사람 말을 들을 줄 알아라고 하는 소리가 그 소리입니다. 말은 비물질 에너지인데 이것이 자연의 큰 힘을 가지고 있어요. 이 말을 내가 소화를 해버리면 내 모질에는 영혼의 힘을 갖는다 이 말이죠. 그래서 큰 힘을 다시 쓸 수 있는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이때까지 해오던 수련법 이런 것들은 일단은 다 놔야 돼요. 이때까지 하던 수련법은 전부 다 사술이에요. 사술, 사도다 이 말이죠. 이제는 정법을 우리는 수호해야 되는 것이 우리가 자연의 법칙을 아는 그 자체로 나는 이 사람이 되어가는 것이다. 그러면 행동이 바뀐다. 이런 거죠. 인성을 갖추면 기본 수련은 끝납니다. 거기에서 모지되는 게 뭐냐? 육신의 근육이 모지된다든지 뭔가가 내가 행동을 잘못 이렇게 습관을 잘못해가지고 모지됨이 있는 이런 것들이 있다면 그런 거는 내가 운동 같은 거를 좀 바르게 하면서 이걸 채우면 되는 것이고 면역을 채우면 되고 이렇게 내가 안 먹어야 되는 음식을 지금 먹고 있다면 그런 것들을 좀 피하고 내가 좋은 거를 조금 이렇게 섭취함으로써 면역이 살아난다든지 이렇게 근육이 모지나서 근육을 조금 붙이면 되는 거예요. 요런 거지. 어디 올림픽 나갈 것도 아니고 이래가 눈 감고 오래 버티기 하는 거. 이거는 골병동이에요. 골병동. 그리고 오래 버티고 앉으시면 이 골반 다 나가요. 무릎 다 나가고. 그러면 나중에 어떻게 하려고 그래. 이제는 앞으로 이렇게 지금 저 의자에 앉았죠. 땅에 앉게끔 요 못 갖춰서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이제는 우리는 지식을 갖춘 사람들이기 때문에 조금의 앉는 자세도 달라져요. 그리고 이제 요 식당 같은 거 하더라도 전부 다 이제는 의자에 앉는 자식으로 바꿔야 돼요. 땅이 기는 세상이 아니라니까 이제. 전부 다 옷도 양복을 입었지. 옷도 이렇게 이쁘게 입고는 그 앉으라 하면 꾸겨질까봐 불편해서 왜 하려고 그래. 그러니까 이제 뭐든지 자식으로 바뀌는 것은 수준이 높아졌다는 소리예요. 그게 전부 다 그런 것들도 좀 고려하고, 이런 것도 이게 전에는 뭐 공구리 색깔 그냥 있는데, 아우, 색상 이래 치면은. 아니, 산속에 이런 색깔이지 얼마나 좋아. 생각을 좀 바꾸어야 된다 이 말이죠. 우리는 컬러풀하게 왜 컬러풀하게 살아야 되느냐. 어떤 때는 우리가 질량이 모질해잖아요. 그럼 컬러가 없어도 돼. 그래서 먹는 옷만 입어도 되고 뭐 그랬던 거예요. 근데 지금은 우리가 질량이 살아난다라는 것은 네 컬러가 살아나는 거예요. 우리 인간들이 우리가 지식인들이 되면 컬러가 살아나요. 질량이 자꾸 꽃피는 살아나니까 뭔가 색상을 볼 줄 알고 뭔가 이렇게 인자는 자연의 환경은 색깔은 에너지예요. 내가 수 없는 에너지를 가지고 있는데 이 색상하고 다 맞출 수 있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컬러를 지금 좋아해요.
그래서 그 칼날을 내가 좋아하는 칼날에 같이 지내게 되면 힘이 막 불꽃불꽃 일어나는 거죠. 이런 것들도. 그래서 우리는 지금 뭐든지 이 세상은 지금 지금 바뀌는 세상이에요. 그러니까 선천과 후천이 바뀌는 세상이고 우리가 살던 방법도 바뀌는 세상이고 우리가 하던 행동도 바뀌는 세상이고. 그러니까 앞으로 수련한다고 뭔가 이렇게 하지 말고 정법 들으세요. 그냥 정법 들어. 듣고 나서 알고 할 짓을 해야 돼. 알고. 신한테도 그냥 매달리지 말고 정법 듣고 나서 나중에 매달릴게 좀 가만히 있으라고 이러고 알고 나서 내가 매달리든지 말든지 해야지. 그 매달릴 시간이 없었어요 지금. 그러니까 이제 명상하고 수련하고 일단 놔. 일단 놓고 정법 들으면 너무 좋은데 뭐 명상은 개코로 그냥. 그럼 내가 다 깨어나요. 다 깨어나고 그리고 내가 어느 정도 알고 나서 조금 사색을 하고 싶을 때 그때 내가 바른 자세를 해서 다 기운을 빠르게 이제 하면 이렇게 하니까 그때 이 일이 다 지금 터져버리는 겁니다. 에? 명상도 오래 한다고 좋은 게 아니고 좁아갖고 좋을 게 없어. 옛날에 산에서 수행을 하는데 보통 뭐라고 하느냐면 한 시간은 좀 모지르고 두 시간 정도는 앉아있어야 안 되겠다 이러거든요. 왜 그러냐 하면 우리가 매달리는 것도 한 시간은 좀 모지른 거예요. 두 시간 좀 매달리면 신들이 그래도 조금 봐준다 이거죠. 그게 우리가 이게 뭔가가 이게 수련을 하면서 이렇게 보면은 뭔가 많은 이게 신들하고 우리가 그 상대를 하기 때문에 신들이 우리가 자시에 앉았다고 하는데 보통에 자시에 앉아가지고 12시 안에 신이 안 와요. 언제쯤 오느냐면 한 시간 한 2, 30분 지나야 살짝 찍 오거든요. 온데 그때 살꿈 잡으러요. 살꿈 잡으면은 신이 지나가다가 툭 차보고 가쁘거든요. 바닥 넘어져서 뭐가 왔는데 그 없거든. 이런 식으로 우리가 뭔가를 맛을 보는 거죠. 예? 맛을 보니까 그 때를 기다리려고 앉아있는 사람. 뭔가 뭐 여러 가지 수련하면서 수행하면서 뭔가를 지금 받으려고 하고 얻으려고 하고 막 이러는 거거든요. 그건 왜 그러냐 하면 내가 모질해서 그래. 내 영혼의 질량이 모질해서 뭔가는 얻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혼의 질량이 모질하면 또 내가 뭐가 모질하는가 싶어갖고 맛있는 걸 먹으러 막 다녀요. 그거 채우면 되는 줄 알고. 근데 맛있는 거 먹으려 하는 그 자체가 막 다니는 게 요새 뭐 그런 것만 찾으러 다니는 건 내 질량이 모질해서 그래. 영혼의 질량이 모질하니까 이 에너지가 모질하면 육신이 반응을 한다. 그게 막 쫓아다니는 거예요. 이렇게 영혼의 질량이 확 충만하면 그걸 지식을 충만하게 채우면 그때는 그렇게 허둥대지 않고 헤매지 않는다. 그래서 내가 지식이 꽉 차면 이거 명상하려고 안 앉아 있어요. 미쳐서 가고 앉아 있을게. 그렇게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는 우리 홍이 인간들이기 때문에 이 자연을 알아야 되고 우리가 모르는 걸 빨리 알아야 돼. 빨리 알아야 되니까 이런 것들은 너가 깨칠 때까지 안 놔두고 내가 직접 나온 거예요. 근본을 깨우쳐 주고 아리켜 주고 전부 다 풀어줘 버리는 거죠. 수천 년 동안 이 윤회를 하면서 조상들이 대물림을 해가며 지식을 갖다 나누갖고 또 물리주고 나누고 또 물리준 걸 가지고 해도 못 깨치는데 어느 천년에 다시 깨치라고 또 놔둬. 전부 다 깨친 걸 갖고 우리가 전부 다 나누면 되는 거지. 나누갖고 우리가 그걸 모르고 있던 거를 알고 나면 내가 바뀌어요. 그래서 내가 편안할 때 잠깐 앉아서 그런 거는 개안타. 개하는데 내가 명상을 하면 뭐가 달라질까 봐 이건 욕심이다. 하지 마라. 이해되죠? 네.